안녕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강의를 찍어보네요. 선생님도 이제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약간 서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수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궁금했던 점, 질문을 읽으면서 알고 싶었던 점이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표시해주신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과제로 아직 시험 공부 제대로 시작을 못했죠? 네, 시작하시면서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16강 게이트웨이로 가겠습니다. 16강 게이트웨이. 첫 번째 줄에 보면은요, Parks take the shape demanded by the cultural consensus of their ti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Parks 공원은 take the shape이라고 하죠. take the shape 하면 형태를 취한다. 어떤 형태를 취하지요? demanded, 요구하는, 요구를 받는, 뭐에 의해서 cultural consensus of their time, 그 당시라는 거, their time이라는 거는 그들이 속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속한 시대의 시간에 문화적 관심사, concerns 하면 관심사에 의해서 요구되는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문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공원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moments of park creation are particularly telling, however, for they reveal and actualize ideas about nature and its relationship to urban society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However, 그러면 그러나 moments of park creation, moments of park creation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는 그 시기. Particularly telling. 특히,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는? 특히, telling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공원을 조성하는 시기는, 특히,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for they reveal. 그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드러내요. 그쵸? 여기에서 for는 선생님이 문제에서도 냈었지만, 퀴즈에서도 나왔었지만, 여기 for는 뭐라고 해석해야 좋다고 했죠? 접속사,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문에, 뭐 때문에, 그들이 드러내고, actualize 하면 실현하는 거죠. ideas, 생각들을 about nature, 자연과, 그리고 its relationship, 그것의 관계, 어디와의 관계, to urban society, 도시 사회와의 관계를, 생각을 드러내고 실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고 이제 여기 마지막 문장을 또 모르겠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 behind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 부분 여기 볼게요. What's behind this idea is not only landscape architects' desire to design aesthetically suggestive park spaces, but a much longer history of Western thought that envisions cities and nature as antithetical spaces and oppositional forces 라고 되어 있는데요. What's behind this idea? 이 생각의, 뭐랄까요? 이 생각의 배후, 뒤에는, 여기서 behind는 어떤 그 뒷이야기? 뭐 이렇게 할 때, 그 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What's behind this idea? 이 생각의 배후는 is not only landscape. 여러분 마르고닳도록 들어온 not only 그다음에 여기는 but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Landscape 아키텍트의 그 디자인 열망, 뭐를 열망하는 거죠? To design, 디자인하고자 하는 열망. Aesthetically, aesthetically 그러면 미적으로 suggestive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suggestive는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러니까 미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큰 공원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한 아키텍트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그 풍경 건축하는 사람의 열망뿐만 아니라 뭐죠? 훨씬 더긴 역사가 있대요. 자, much는 여기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비교급 longer 를 강조해요. 그래서 훨씬 더긴 역사, 어떤 역사, 어떤 긴 역사, Western 서양의 thought 생각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데디아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envisions cities. envision 하면은 상상하는 거죠. 그쵸? 도시와, 자연을 상상해. 뭐로? antithetical spaces. antithetical 그러면 대조적인 공간으로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oppositional forces. oppositional 그러면 대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시는 막 복잡하고 그렇다면 공원은 도시와의 경계를 딱 벗어나면 또 다른 공간이 있네. 이런 그런 서양의 생각을 반영한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16번 여기까지 할게요. 자, 16강 3번이에요, 여러분. 16강 3번 문제를 볼 텐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사실과 사건의 차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문이 내용은 이렇게 읽으면 해석은 어렵지 않게 되지만, 내용 이해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Some people think that facts are the same as events. 그래서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사실과, 이벤트는 사건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사실과 사건이 같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Which they regard as the objective hardcore elements of this universe.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건을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이 우주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the main idea, the main reason for thinking this is that events seem the best candidates to offer us a rock solid foundation for our facts. 그러니까 우리 사실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팩트에 근거가 되는 게 이벤트라서 그래서 이벤트하고 팩트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True. 사실은 어떻대요? Events do happen or do not happen. 사건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대요. You can neglect them but not deny them.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는 이벤트, 사건은 무시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건 꼭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실은 우리가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라고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사건은 일어난 일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So, by replacing facts with events.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replace with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위치상으로 좀잘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replace하고 with가 있는데 얘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사건으로 대체함으로써 우리는 think, 생각할지 몰라요. We have found a strong objective foundation. 우리가 객관적인 기초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찾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That we strive for.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의 사건이 근거가 된다고 우리가 대체함으로써 사건을 갖다 놓음으로써 우리 사실에 이거 봐. 객관적이잖아.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건이랑 사실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실이랑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건이, 더 뭐랄까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는 그냥 서술일 수 있고, 사건이라는 건 어때요?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 공간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3번 지문은. 네, 좋습니다. 16강 5번 문항 볼까요? 5번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주어진 문장 들어가는 거 고르는 건데, 여러분 이 부분 좀 많이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조금 광범위하게 볼게요.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곤충은 매우 다양하고 흔히 화려한 색깔 띠기 때문에 수집가의 관심을 끈다. 근데 생물학자에게 강렬한 천연색은 끊임없이 다시 등장하는 어려운 문제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곤충은 포식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동물의 짝에 접근하여 동물의 눈에 아주 잘 띄는 먹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찰스 다윈즈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찰스 다윈은
understand, 이해를 했어요.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이해했어요. That bright colors or exaggerated forms 그랬어요. 아주 밝은 색깔과 색깔이나 과장된 그런 형태가 could evolve, 진화할 수 있대요. via sexual selection. 뭐에 따라서? 진화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성의 선택을 통해서 진화할 수 있대요. by the process. 과정. 어떤 과정? by which individuals가 개별들이 개인들이 개별 개체들이겠죠? 개체들이 compete for 하면은 경쟁하는 거를 통해서 누구랑 경쟁해? access to mates and fertilization opportunities 그랬어요. 개체들이 접근하는 거죠. to mates 짝에 그리고 fertilization은 뭐죠? 수정할 기회를 가지려고 성선택을 통해서 강렬한 색이나 과장된 형태가 진화할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However, 그런데 he felt 그가 느꼈어요. Sexual selection은 성을 선택하는 거는 could not account for 하면 account for 하면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대요. 뭐를? The striking color pattern of non-reproductive larva in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뭐지? 성선택이 비생식 유충의 눈에 띄는 색깔 패턴을 설명할 수 없대요. 이게 다른 거에는 다 설명이 되는데 비생식 유충의 눈에 띄는 색깔 패턴은 이걸로 성선택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대요? 피닉스, 허크, 모스, 캐터필러스. 선생님 애기가 맨날 캐터필러 얘기하는데. 그죠? 여기서, 바깥시, 속 바깥시 나방 애벌레에 속하는 이런 애들은, 이거 성선택설로 설명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죠? 게다가, indeed. 그리고 게다가, 정말로, prey. prey는 뭐죠? 먹이에요. 먹인데 어떤 that are not eatable to predator. predator는 포식자죠. 잡아먹는 애. 잡아먹는 애가 수 없는 그 먹이는 are predicted 예측된대요. to gain 얻어지는 걸로 by exhibiting 그랬어요. 뭐에 의해서 되는 거냐면 매우 잘 알아볼 수 있는 그죠? very 여기 보면 very recognizable 그랬으니까 매우 잘 알아볼 수 있는 색깔을 보임으로써 그쵸? 포식자가 먹을 수 없는 먹이는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된대요. 그러면 경험 많은 포식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Experienced predator. 경험이 많은 포식자는 can then,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대요? correctly identify. 어떻게 할수 있대? 정확히 먹이를 식별할 수 있고, subsequently, 그러면, 그 후에, 뒤에 어떻게 될수 있대요? 뭐할수 있대? 피할 수 있대, 뭐를. 공격을, such prey. 그러한, 애들은, 그러한 먹이들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공격을 피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포식자가, 먹을 수 없는 먹이를 매우 잘 알아볼 수 있게 색깔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포식자는 그런 먹이를 정확히 이제 색깔이 분명하니까 식별을 정확하게 하고 공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비폴리튼은 later, 나중에 developed, 발전시켰어요. this idea, 이런 생각을 발전시켰어요. expanded, 그리고 확장했어요. 뭘로? it. 이거 this idea라고 봐야겠죠? To another warning signal. 뭘로? 다른 경고로.
다른 경고의 신호로 확장했다라는 거예요. Sounds나 smells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되게 듣기 싫은 소리 내거나 막 이런 애들이 있나 보죠. 그리고 coined the term aphosmatism. 그랬어요. 어떤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Aphosmatism. 선생님 이거 퀴즈로 냈었죠? 그래서 aphosmatism을 만들어냈어요. To describe, 묘사하기 위해.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들을. From Greek, 그리스어에서 만들었나 보죠? Away, sign, 이런 의미로. 떨어져, 신호, 뭐 이런 걸로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색깔이 화려한 애들이 그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색깔, 화려한 색깔을 내는데 결국에는 포식자한테도 얘가 이걸 잘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경고성의 의미를 갖는 거죠. 너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는 경고성의 내용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했던 질문이에요. 16강의 6번이 여러분들이 가장 난해했던 질문인데요. 요 부분을 선생님이랑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6번 질문은, 문장 구조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문장이 가장 어려웠던 거 하나 일단 짚고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According to the ancient metaphysical, Welton Shung, it was believed that the structure of reality and of thought were so closely allied that they were interchangeabl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고대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에 따르면 세계관이에요. 이거 이 단어는 세계관이란 뜻이고 metaphysical 그러면 형이상적이라는 뜻이죠. 형이상적 세계관에 따르면 it was believed 믿어졌어요. 뭐라고? Structure of reality 그 현실의 구조와 of thought 생각의 구조가 were so closely allied. 같이 아주 가깝게 놓여져 있다는 거죠. That they were interchangeable. 그래서 어떻대요? 서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실의 구조와 그리고 생각의 구조가 서로 비슷하니 이거 서로 뭐 바꿔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형이상학적 세계관이라는 건데요. 형이상학이라는 거는 어떤 모든 거에 전체적인 영역적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형이상학적이라는 거는. 아, 근데 이 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뭐 언어가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형이상학적 세계관에 따라서 현실의 구조랑 사고의 구조가 아주 밀접해서 서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논리적 진술은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학의 문제이기도 해서 자동적으로 현실에 대해서 사실적인 진술이었어요. 근데 그게 마침 사실이었으니까 실험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옛날에는. 그쵸? 과학적 사실이라는 게 예전에는 지금처럼 심도 있게 되어 있지 않으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어때요? 현대에는 현실과 사고의 일치에 대한 믿음이 인간의 이성의 범위에 대해 크게 과장된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인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사고의 일치가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진술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알아내려면 경험적 지식이 필요하다. 경험적 현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증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실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에 물리적 실험이 있어야 된다. 현대 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 행동이 논리적 사고의 뒷받침이 필요해서
했지만 연구는 처음부터 실험이 이끌어왔다. 그러니까 실험으로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된다고 현대사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이 질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지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16강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찾아와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